네, 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경기 방어주와 또 바이오 주식 관심 있습니다. ISRC 서민성 팀장 중립입니다. 아, 창투사 관련주를 보고 있네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죠.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상승, 조선, 에너지, 소비 섹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제약바이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은 하락입니다. 아, 시장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현금 비중 확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역시 오늘도 관심주들은 다양하게 고르게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ISIC의 서민성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멸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시장 전망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어제 시장까지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태고 그 옵션 만기에도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뭐 실질 금리는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상승에 의한 그 우려감은 너무 이제 섣부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어제 옵션 만기를 그 전에 옵션 만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좀 투매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옵션 만기를 끝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이익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추정치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그래 눈에는 이 싼 어떤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부담이 여전하다고 보고 계시네요.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거라는 분석이십니까? 네, 우선 제가 3주 연속을 하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뭐 국내 증시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약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안정권에 돌입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2조 원 이상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발생했으며 총 8조 원가량의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전일 또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적에 이제 3200포인트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또 연일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는 수급들의 개선이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중순에는 이 수급 개선이 된다면은 서서히 옥석을 가려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서민성 팀장께서 요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실제로 최근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 다음은 종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다. 반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시겠습니까? 우선 경기 민감 지표는 많이 떨어져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약간의 지금 시장이 완전히 불안한 부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세도 좋지만은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시장과 약간의 경기 방어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 좀 섹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신약 개발, 작년에 많이 좋았었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최대 수의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의 눈도 좀 냉철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신약 개발 업체를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 안에서도 이 실적이 나마 펀드멘탈이 나오고 있는 뭐 진단 키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CMO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뭐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실 무근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백신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CMO 기업들의 주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만한 요소라고 좀 이번 뉴스는 좀 평가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은 회계상 이연 부분 때문에 예상도 낮게 나왔지만 이연되는 부분이 2분기, 3분기 때로 간다고 하더면 최근에 공장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많이 최근에 올랐는데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지금 진입해봐도? 예,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항상 100만 원 이상을 좀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100만 원까지 보는 보고서들도 나오더라고요. 말씀처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공매도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의 대안은 창투사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벤처 투자회사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 그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이 동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그리고 크래프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2일자에 두나무는 자사의 우선주를 이제 투자기관에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나스닥 상장 실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라는 요청은 이 모든 주식을 보통주로 깔끔하게 전환한 뒤에 이 상장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시그널로 볼 수 있겠으며 또 두나무의 상장 이후에 또 영업이익을 더 높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장 이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겨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동사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상장 준비 중인 업체인데요. 이 크래프톤의 구주 1만 주, 약 70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또 크래프톤은 상장 시에 30조 원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장 이후 큰 수익 달성이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IPO 이슈로 인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으며 당장의 움직임, 변동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창투사 중에서도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TS 인베스트먼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